스타벅스 오늘의 책 두 번째는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다입니다. 이 책은 평범하지만 재미있는 미국 사회의 단면을 통해 그 심층에 있는 사회학적 문제의식을 예리하게 파헤치고 미국과 닮아가는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책입니다.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한국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오랜 기간 동안 미국 사회의 변화를 치밀하게 관찰하고 진단한 결과를 책 속에 담아냈는데요. 미국의 사회적 현상을 따끔하게 꼬집으며 왜 미국을 다시 읽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다의 저자시죠. 괴짜 사회학자로 불리는 김광기 경북대학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멀리서 오시느라고 힘드셨겠어요. 아, 아닙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다. 제가 조금 과장하면 토시 하나도 안 빼고 읽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 맨 뒤에 보면 이제 주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주석들 한번 찾아서 내가 직접 읽어보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흥미진진한 그 예. 뉴스들. 예. 예. 잘 봤습니다. 예. 제가 이제 괴짜 사회학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예. 예. 혹시 뭐 기분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으신가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뭐 저의 성격이 괴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학문 자체가 사실은 근대 사회학, 제가 이제 사회학자인데요. 예. 사회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근대에 그 만들어진 학문이고요. 그게 사실은 기존의 뭐 법학이나 이런 학문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괴짜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그 새로운 시각으로 좀 보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각보다는 예. 그게 이제 그 사회학이니까 사실은 예. 학문 자체의 성격이 그렇고요. 저는 이제 사회학자이지만 그 학문 내에서도 사실은 좀 다른 시각, 다른 방법론 이런 걸 쓰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글쓰기의 방식도 그 밋밋하게 쓰지 않잖아요. 이렇게 예. 지루하지 않게 쓰지고 쓰지 예, 제가 않거든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또 예. 사회학은 요새 주류 사회학은 이제 통계, 숫자 이런 걸 너무 중시하는데요. 사실은 그것도 필요하거든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학이 그것만은 다가 아니다. 예. 그리고 일반 독자들이나 그다음에 사회학을 하는 같은 그 전문 사회학자들 내에서도 지금 서로 잘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나는 하고 있다. 당신에게 알린다. 당신이 알아 이해해 달라. 이렇게 하려면은 좀 글도 좀 쓰는데 신경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죠. 괴짜라는, 예. 예,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해서 글을 쓰는 분도 많고 네. 또 미국을 잠깐 다녀오든 오래 다녀오든 네. 미국에 대해 한 말씀 하시는 분도 참 많거든요. 예, 유독히 많죠. 예, 사실 유독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시점에 사회학자로서 네.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다라는 책을 내신 미국에 주목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 예. 뭐 있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 미국에서 오랫동안 또 공부도 했고요. 유학생활을 예. 했고요. 박사가 학위를 받기 위해서. 또 사실은 아주 이국적인 곳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이라는 데. 예. 가서 생활하면서 아,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좀 문화적인 차이가 어떻게 틀린가에 대해서 좀 쓰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예. 마침 2008년도에 제가 이제 연구년 때문에 미국에 가서 체류하게 됐는데 딱 내리자마자 한 일주일 안에 제가 느낀 게 이게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하고는 너무나 틀려졌다. 그때가 언제시죠? 2008년 2월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기 그 공부할 때는 예. 1990년. 90년대 초부터 제가 99년에 귀국했으니까요. 아, 꽤 예. 오래 계셨네요. 한 예. 7년 반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러니까 90년대에 예. 바라봤던 예. 미국과 예. 그리고 이제 이미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선 예. 미국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제 예. 그 뭐 저는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경제적인 건 보지 못하고 사회적인 것을 봤는데 사회적으로 조금 예전하고 너무나 틀려졌 조금이 아니고 좀 많이 틀려졌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 이거 좀 이게 미국이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되면 이게 좀 그 속된 말로 좀 맛이 갈 텐데 예. 좀 위기가 올 텐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아 2008년 9월 달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아. 미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제가 아 이걸 포커스를 예전에는 좀 미국과 우리나라 사회의 틀린 점, 다른 점에 대해서 좀 그 초점을 맞춰서 쓰려고 했다가 예. 그 이후에 2008년도에 제가 연구년 가고 난 이후에는 제가 이제 미국의 경제적 위기, 아. 그다음에 경제적 저희 나라에서는 사실 미국의 2009년서부터는 사실 미국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 그렇게 보도가 난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잘 몰랐죠. 그런데 예. 저는 이제 그걸 계속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자료를 모으고 제가 이제 사회학자다 보니까 또 경제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자료도 모으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렇게 하면서 아 이거 미국이
되게 어려운 상황. 그 영어로 표현하면 decline인데 지금 약간 그렇게 쇠락의 길을 가는 게 예. 저한테는 게 아주 피부로 확 와 닿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망조가 든 이제 미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또 저는 뭐 그 뭐 책을 본 소감은 그렇습니다. 아, 미국이 망조가 들었구나 드디어 정말로. 예, 조금 예. 예. 예 그렇게까지 표현한다면 그렇네요. 뭐 예. 예. 자, 우리가 아는 이제 미국은 없다는데 예. 정말로 우리가 알았던 미국하고 달라서 이게 예. 진짜냐 이렇게 이제 저자분을 모시고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예. 책에 맨 처음에 나온 이야기가 예. 아스팔트 도로가 예. 시간이 지나서 노후화되니까 이걸 다시 아스팔트를 예. 깔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 자갈길로 바꾼다. 예.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게 저도 참 사실은 그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2010년도 7월 달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예. 제가 그걸 보고 저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이제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저도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미국 가면 기가 많이 죽거든요. 사실 예. 워낙 초강대국이고 경제적으로 우리나라하고는 정말 그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저도 이제 각자가 다 그런 느낌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이제 미국 가서 제일 처음 가장 기가 팍 죽었던 게 뭐냐면 사실 미국의 도로예요. 미국의 면적이라는 게 우리나라 남한의 한 100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도로를 사통팔달로 다 뚫어놨거든요. 이제 이른바 고속도로, 그 다음에 국도, 국도도 사실은 미국의 고속도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걸 다 그 무료로, 거의 무료로. 예. 우리는 톨 그 비를 내는데 거기는 이제 그런 고속도로 통행료 이런 건 내지도 않고 예. 다 다니는데 정말 기가 많이 죽어뜨렸어요. 근데 그렇게 기가 미국에 대해서 죽어뜨렸는데 와, 제가 2010년대에 이런 자료들을 접하면서 이 소식을 접했는데 거기다 또 사진까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미국의 도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실 깔아놓은 도로라고 아스팔트라는 것은 그 시간이 지나면은 페이가 마련이고 다르니까 예. 새로 이제 교체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위에다 덧바르지 않습니까? 미국은 제가 미국에서 도로 덧바르는 거 보지 못했어요. 예. 거의 다 깎아내고 새로 거의 깔다시피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돈을 충당을 못 하니까 그게 이제 연방 정부하고 예. 주 정부가 공이 같이 내는 건데요. 예. 그게 충당이 안 되니까는 나중에는 결국 어떤 방법을 썼냐면 그러면 자갈길로 깔자. 그래서 자갈길로 까는데 그럼 아스팔트보다 훨씬 더 다니기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하죠. 예. 불편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거는 그 정말 예전에 미국하고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오프로드인데 그거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미국에서 상상할 수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예. 예. 그렇게 뭐 그에 깔리는 그 곳이 한두 곳도 아니고 미국의 거의 전혀 미시간주 같은 경우는 거의 반.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접하고 소식을 접하고 저도 충격을 먹고 이 정도까지 되는 건가? 제가 2010년대에는 미국을 가지 않고 이제 그 새로운 정보를 실질적으로 접하지는 않고 저는 이제 신문 보도나 뭐 언론들 이런 걸 통해서 했는데 야, 이 정도구나 하는 예. 걸 느꼈습니다. 뭐 예. 나중에 들어보니까는 그 가로등이 있는 곳에 도로에 가로등 그 전구도 교체할 수 없어서 그냥 다 끄고요. 전기도 없으니까 다 꺼버리고 거의 암흑 도시를 만들어버리고 뭐 디트로이트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그 사람보다는 꽁이 더 많다고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데는 미국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메카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뭐 거의 자동차 산업 다 망하다시피 하니까 다 없어져 버리고 사람들 다 나가고 그러니까 도시에는 꽁 많고 꽁이 돌아다닐 정도로 폐허가 되고 예. 하다못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 1달러짜리 집도 나오고요. 그런 상태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디트로이트 시 전체를 사서 자기가 농장을 짓겠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소식 접하면서 이게 정말 정말 힘든 상황이다.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소식들은 몰랐고요, 그렇죠. 사람들은.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모으면서 이제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책을 쓰게 됐죠. 그래서 결국 탈고한 건 한 3년 걸렸는데요. 작년 가을에 한 9월 말에 탈고가 다 돼서 이번에 나온 원고는 사실은 거기 한 5분의 1 정도 모아놓은 거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뭐 조금 이따 더 여쭤보겠습니다만은 네. 또 새로운 이제 책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주정부들이 돈이 없어서 교도소를 유지하기 힘드니까 최대한 범죄자를 빨리 세상에 다시 대책 없이 내보내고 있다. 예. 예. 아직 우리는 그런 단계에 안 가봐서 그런 이것도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미국 그것도 참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그거는 예. 2008년도에
그 미국에서 연구위원하고 귀국하고 그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 모으고 이제 공부하고 있다가 제가 2009년에 그 LA에 로스앤젤레스에 사실은 그 출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갔다가 제가 LA 타임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인데요. 예. 신문을 제가 사서 읽다가 충격적인 광고를 봤어요. 이번에 제가 제 책에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예. 한 게 있는데 미국의 LA에 있는 교도소의 교도관들이 돈을 내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서 그 광고한 것을 봤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아놀드 슈월츠잖아요. 주지사였는데 주지사한테 예. 당신이 지금 그 형기 마치지 않은 죄수들 다 내보내려고 하는데 길거리 쏟아내려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하는 행동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경고하는 그런 광고였거든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이 사실은 범죄자들의 천국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범죄 짓고 그 교도소에 들어가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뭐 이제 인권 뭐 이런 얘기들이니까 이제 대우들 잘 받고 그렇게 있었는데 이게 교도소에서 그 정도로 다 그 교도소의 죄수들을 잘 하려면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돈이 없으니까 죄수들을 형기를 마치지 않았는데 석방을 한다는 건 내보낸다는 예. 얘기예요. 예. 근데 그게 LA뿐만 아니고 캘리포니아뿐만 아니고 미국의 전역에서 벌어지는 전역에서 예. 뉴욕에서 자기가 먹기 위해서 닭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것도 충격적이었는데요. 예. 그게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제가 그것을 보았는데 뉴욕 이제 시에 뉴욕시에 있는 시민인데 뉴욕 타임스에 나왔던 기사였는데요. 이제 미국 전역에 이제 닭 키우는 가금류, 닭 키우는 집들이 늘어나고 있다. 열풍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적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그게 과연 하나의 이제 유행이냐? 있는 사람들이 한번 우리 저희 나라에서도 좀 잘 사는 중산층들은 텃밭길로고 그렇죠. 예, 예.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 생활비 아끼려고 생활비를 아끼려고 300불을 들여서 잡아먹기 위해서입니까 예, 그러면 300불을 들여서 예. 그 닭장을 간이 닭장을 만들고 집 예. 마당에서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닭들을 기르고 거기서 나오는 계란, 달걀 먹고 그다음에 고기 잡아먹고 그렇게 해서 키운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이게 거기만 그러냐 그렇지 않고 사실은 미국은 주마다 다 법들이 틀리거든요. 각각의 주가 다 나라이기 때문에. 예, 예. 이런 나라가 나라이긴데 그 어떤 주는 그리고 주에서도 어떤 곳은 가금류를 집에서 키울 수 있고 법으로 키울 수 없는 곳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예. 예를 들으니까 콜로라도 주인가요? 포트 콜린스라고 하는 그 시인데 저도 거기 한번 머물렀던 적이 있는데요. 여행 갔다가 로키 산맥 보러 거기 그 이제 신문 보도 보니까 거기에서 그 우리도 닭을 키우게 해달라. 거기는 이제 가금류를 기르는 게 불법이었나 봐요. 불법인가요? 우리도 키우게 예. 해달라. 그래서 법을 고치고 예. 뭐 심지어 LA에서는 조례를 발동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닭도 키우고 그러니까 수탉은 꼭 깨워하고 막 울지 않습니까? 아침에 시끄럽죠. 시끄러우니까 예. 수탉은 집집마다 한 마리만 길러라. 그런 조례를 만들었다고도 하는 소리를 듣고 이게 미국이 지금 이렇게 변했구나. 사실은 미국에서 닭을 키운다? 미국 개들을 밖에서도 기르지 않거든요. 뜰에서도. 예, 예. 빨래도 밖에 널지 않는 나라인데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밖에서 자기 마당에서 그 닭도 기르고. 그러네. 예. 그러면 이런 어떤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이제 그야말로 돈이 없어져 가는 예. 이런 과정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이 이번 금융위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사실은 뭐 경기라는 게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고 맞습니다.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정말 이렇게까지 심하게 된 것은 사실은 이제 겉으로 표출적으로 보면은 재정이 악화돼서 그런 거거든요. 재정이 악화됐다는 얘기는 세수는 거치는 게 줄어드는데 예. 자기네가 그 주정부나 연방정부, 주정부 같은 경우에 지출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는 써야 될 때 돈을 쓰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도로도 하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 데는 사실 이제 금융위기가 2008년도에 불거 터진 금융위기인데 그거의 심층적인 문제는 사실은 뭐냐면 부동산 거품입니다. 부동산 거품이 끼게 돼가지고 그게 터진 게 2008년도에 터지게 된 거죠. 근데 원래 미국에서는 부동산 투기나 투자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은 없었는데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건너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1970년대 후반서부터 80년대
예, 이제 강남 개발되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부동산 때문에 이제 한몫 잡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근데 미국이라는 데는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었고요. 물론 이제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집값이라는 게 조금씩 조금씩 오를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럼 오른다고 할지라도 그 오르는 것을 그 이용해서 뭐 투기를 해서 내가 한몫을 잡수 이런 거는 미국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이제 학위를 끝마쳤던 99년도 서부터 슬슬 불기 시작하더니 이제 제가 이제 예. 그 와중에 이제 미국 2008년도에 미국 가기 전인데 이제 연구원 가기 전에도 이제 자주 뭐 학회도 있고 뭐 친척들도 살고 그러니까 갔는데 너도나도 부동산 투기 붐이 일어나는 그 당시에 예. 우리나라 신문에 우리나라 미국에 많이 사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막 나올 때 예, 그럴 때였죠. 예, 예. 뭐 너도나도 집 사자 이런 근데 이게 제가 그게 이제 2007년까지 가더니 2007년도에 한풀이 딱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예. 그 거의 이제 천장까지 갔다가 꺾이기 시작하더니 이제 상황이 악화되니까 2008년도 결국은 이렇게 터진 거죠. 아. 결국은 그건 뭐냐면 은행에서 무자격자들한테 돈을 대출을 해서 그 부동산을 사게 했는데 집을 사게 했는데 그게 이제 오를 때는 상관이 없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격이 주택 시장이 이제 꺼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은행이 이제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되냐면 자꾸 악순환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사실은 이제 그 금융 위기도 터지게 되고. 예, 예. 예. 그러면 금융 위기 전과 후로 나눠서 보면 미국이 지금 현재 조금 못 사는 거다. 어렵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좀 뭐 부자가 좀 잘 살다가 또 가난해졌다 다시 부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걸 김광기 교수님은 좀 다른 측면에서 보는 것 같아요. 좀 근본적인 미국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어떤 겁니까? 예, 그게 일단 미국에서 부동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는 사실 부동산 투기라는 게 있지 않았는데 이 생겼다는 것 자체를 제가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뭐 경제학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생각에는 뭐 제가 이제 착안했던 점, 초점을 맞췄던 점은 이게 이전에는 없었던 거거든요. 예. 이전에는 미국 사람들이라는 게 결국은 아메리칸 드림. 예. 우리가 얘기할 때 미국의 꿈이라고 꿈을 하고 이제 미국에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주민들의 나라인데요. 세계 곳곳에서 나도 한번 아무것도 없지만 미국에 내려서 그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나도 그 자수성가하겠다. 그것을 그 확보하는 곳이 미국이다. 그렇죠. 나도 중산층처럼 살 수 있다. 예. 나도 집 갖고 나도 자동차 몰고 살 수 있다. 내가 뭐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니까 어떤 직업을 하더라도 난 가겠다. 그게 아메리칸 드림인데 예. 그거하고는 좀 틀리게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 제가 봤을 때는 신아메리칸 드림인데 그게 뭐냐면 그런 거 필요 없고 한탕 잡자 이거예요. 일확 천금을 한 방에 뭘 하자. 그게 결국은 집값. 집값이 폭등하면서 나도 한번 새로운 뭐 몫을 한 몫을 잡아보자. 결국 그 꺼지면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뭐 유수 언론들이 미국의 뉴욕타임스서부터 얘기하기를 이제는 그 부동산 가지고 종잣돈을 마련하는 시대는 지났다. 예. 부동산은 끝났다. 뭐 이렇게 이제 기사들을 많이 내고요. 되고요. 사실 미국의 언론이라는 건 다 믿을 거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언론들 보면은 사실은 뭐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도 글을 많이 쓰고요. 분석 우리나라는 표피적인 어떤 일회성 기사들을 많이 쓰지만 미국 신문들은 보면 깊이 이렇게 연구하고 기자들이 그 분석한 기사들이 많거든요. 거의 정말 수준이에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아 이제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러는 것을 알 수는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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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어떤 실내 위기로 보셨거든요. 예, 그걸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예전에 갖고 있었던 아메리칸 드림에서는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다음에 하루하루 그 일하고 뭐 이런 게 절약하고 예,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없어지고 한탕주의 그다음에 그 제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승자 독식주의 예, 예. 그 이기는 놈이 장 이런 언론에서 장땡 예, 그렇죠. 뭐 이런 거 한 사람한테 다 가져가는 거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보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그냥 뭘 그 모든 목숨을 거는 거 그다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 사기치고 등치고 뭐 이런 거 이런 모습을 봤어요. 예.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이거는 좀 문제다 하는 생각이 가졌죠. 그게 이제 월가에서 지금 그 출발이 월가입니까?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터진 것도 사실은 월가고요. 예, 예. 그다음에 미국의 부동산 거품을 그 키우게 했던 것도 사실은 월가고요. 예. 왜 그러냐면 사실은 월가라는 것은 금융회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뭐 저축은행도 있지만 투자은행도 있고요.
시중은행에서는 사람들한테 그 돈을 많이 나눠줬죠. 그 부동산 부동산을 살 수 없는 무자격자들한테도 돈을 많이 그렇죠. 주고요. 예. 대출을 해주고 그다음에 큰 회사들은 그런 대출자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뭐 채권 이런 것들을 뭐 우량 채권과 불량 채권을 같이 섞어가지고 물타기를 하고 예. 물타기할 뿐만 아니고 그 물타기를 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할 뿐 다른 한편에서는 이거 분명히 시장은 이게 떨어질 거다. 그리고 이 회사는 망할 거다. 이런 금융회사는 하는데 또 그 배팅이잖아요. 예. 거는 숏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경제학에서는. 그런데 가지고 또 최대한의 이익을 얻고 이익을 한 얻는 반면에 또 뭐냐면 금융회사는 망하게 되니까 정부한테 SOS를 취하고 정부는 또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구제금융 정부 지금 연방정부 돈이 없거든요. 예. 결국 뭐냐면 향후에 국민들이 그 내야 될 혈세를 가지고서는 그 세금 가지고서는 빚을 내 가지고서는 구제금융을 했는데 구제금융은 7천억 달러를 했답니다. 7천억 달러라는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 예. 인구의 사람들이 각각 100불씩 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예. 근데 이 책 속에 보면 그 7천억 달러를 정확히 어디에 썼는지 내역을 모르고요. 모른다면서요. 내역을 모르고. 예. 그게 국회의원들이요. 국회의원들이 그 낸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한테 알려달라. 어디다가 도대체 썼냐. 돈을. 구제금융 베일아웃 한 것을 어디다 썼냐. 어디다가 얼만큼을 썼느냐. 우리다 알게 해달라. 저는 그 소식을 접하면서 정말 이게 정말 미국이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미국이냐. 예, 예. 저희는 정말 선진 뭐 국회, 선진 정치, 그렇죠, 예. 선진 무슨 금융회사, 선진 정치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국회의원들이 몰라 이거를.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막대한 천문학적인 돈을 그 돈을 그 금융회사가 집어넣는데 어디다 얼마를 썼는지 몰라? 근데 그것도 주는 그 회사한테 이제 돈을 줬는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뭘 했습니까? 자기네 그냥 그 시참말로 띵까리 뽕까리 했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뭐 빚잔치가 아니고 아니 보너스 잔치하고 예. 그다음에 CEO들은 정말 엄청난 수의 돈 연봉을 받고 수천만 달러의 연봉을 예. 받고 그다음에 또 그 회사에서 나가는 사람들 그다음 실적이 떨어졌던 사람들한테 또 엄청난 CEO들한테 엄청난 그것을 주고 와 저는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좀 미국이 제가 알고 있었던 미국은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승자 독식이라든가. 예. 아, 또는 무슨 거기에 보면 이제 또 그런 월가 들어가는 데는 특히 또 한탕하기 위해서는 학벌이 필요하고. 아, 그럼요. 그게 좀 미국이라는 또, 사회는 예, 또 학벌이라는 예. 사회가 사실은 아니었고요. 저희 예. 나라야 그 유수 대학을 나와야 되고 이른바 스카이 이런 데 나와야 되고 나오면 이제 뭔가 다 보장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소년 그다음에 부모들은 얼마나 지금 사교육 시장하고 막 이렇게 돈을 쏟아붓고 합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은 학벌주의거든요. 근데 미국 사회는 사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버드를 나와도 그 미국 사람들 말로 다 so what이었어요. 예, 예. 능력이 안 되면. 예, 능력이 예. 안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뭐 고등학교를 나오든 고등학교 중퇴를 하든 자기가 어떤 직업에서 자수성과 해가지고 한다면 그 사람 우러러 보고 뭐 이런 사회였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고 왜 그렇게 되냐면 월가에서 그렇게 일반 그 위에 CEO 탑에 있는 CEO들 뿐만 아니고 일반 그 직원들 여기까지 그 사람들은 연봉 가지고 살지는 않았답니다. 월급 가지고. 뭐냐면 보너스, 막대한 보너스. 뭐 상여금. 아, 이런 거 가지고 하니까 돈을 너무나 많이 벌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가만히 보던 사람들이 주위에 야, 저걸 해야지. 일반 회사에 들어가서 그걸 해서 뭐 하냐.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러한 곳에 월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새로 충원하는 사람들, 신입사원들은 누구를 뽑았냐면 이른바 아이비리그. 학벌을 보고 뽑기 시작했네요. 학벌을 뽑기 시작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거기를 가야 돼. 이렇게 된 거죠, 미국 시민들이.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사교육 시장, 미국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답니다. 이런 거. 그다음에 가리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데를 보내기 위해서 가리지 않고. 심지어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장려층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그런 미국 사회의 이제 변화를 보면서 이건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니고 이제 지금 뭔가 미국 사회의 질 자체가 아주 낮은 질로 변하고 있는 지금 이제 그 징후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미국 사회는. 제가 뭐 점쟁이는 아니고요. 사회학자가 무슨 그 예언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어떤 사람은 뭐 더블 딥에 가느냐 안 가느냐. 근데 저 경제학적 수치로 보면 사실은 뭐 조금 그 2008년 경제 위기 후에 조금 뭐 올라갔던 수치가 올라갔던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제가 여태까지 그 3년 2008년도 이후에 봤던 여러 가지 언론 보도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좋아졌다는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치 자체도 사실은 미국 정부에서 내는 수치는 또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원래 중국에서 나오는 수치는 믿지 못한다. 미국에서 그랬는데, 콧방귀 끼고 그랬는데, 지금 얼마 전에 보도에 의하면 미국 수치도 허점이 많았다. 거짓말이었다. 아, 예. 그래서 다시 정정 보도하는 것도 제가 봤고요. 아마 성장률이었던 것 같아요. 예, 미국 성장률. 예, 예. 그게 이제 더블 딥이냐, 아니냐, 뭐 계속 가느냐, 안 가느냐. 저는 더블 딥이 아니면 계속 침체했던 것 같아요. 계속. 사실은 말이 리세션이지, 사실은 이게 1930년대에 있었던 경제 대공황. 예, 버금가는 수준이거든요. 월가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사람들 나와서 데모하는 거 보면 사실은 지금 못 살겠다거든요. 도저히 살 수 없다 하는 정도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좀 새로 그 올라가기에는 좀 실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예. 그렇네요. 그다음에 그 제가 보는 어떤 그 사회 실리 인간 사람들의 사회 문화적인 습속 성향이 있어서 많이 다 바뀐 것, 신뢰의 위기라든지 뭐 승자 독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한탕주의 뭐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느냐 한 경제적 부흥도 어렵지 않을까. 어렵다. 예. 예. 지금의 터널이 아니고 그냥 동굴이 되는 완전히. 아, 출구가 없는. 예, 출구가 없는 동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죠. 예.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어떤 모델이 일본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미국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과연 미국을 어느 정도 따라 배워야 되는 것인지. 좋은 걸 따라 배우면 참 좋겠어요, 저도. 좋은 거. 근데 좋은 거보다는 어설피 하는 나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도 지금 많이 벌어지는 일인데요. 이런 것들, 특히 그 정말 맹목적인 미국에 대한 거. 좋은 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맹목적으로 이게 다 좋아. 이거 우리 그대로 해야 돼. 사실은 이게 문화적으로 이게 맞고 안 맞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냥 도입해서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들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군요. 우리가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그 부각시키고 발견하고 재발견하고 더 만개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각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아, 우리 사회에 어떤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다. 새 책은 이제 이어서 나올 책은 2인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제목을 달고 나오나요? 다른 제목을 달고 나올 건데 주로 그렇군요. 저는 이번에 이제 미국이었다면 그래서 뭐 미국이 그렇다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 아, 그런가요? 앞으로 지금 방금 짧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얼마만큼 계속 앞으로 미국 따라쟁이만 할 거냐. 그렇군요. 그런 거에 대한 각성? 이런 거를 좀 반성하는 시간, 저 자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회 기득권층들이, 그다음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에 대한 반성. 그다음에 미국이과 아울러 미국이 저렇게 흔들린다는 거는 과연 그 전 세계,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들에 대해서 좀 밝히는 그런. 또 새로운 그 쟁점을 던지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김광희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